저희 순천한대학교부터 천안병암센터의 제11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암센터는 두민암 심포지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회 인사로 암센터 장신 김은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지만 따뜻한 모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암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서 온오프라인으로 성대하게 열렸던 심포지엄이 올해는 11회를 맞이해서 또한 그 순천향대학교 40주년 경 40주년 행사를 기념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년 전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이래로 지역사회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암센터는 여타 병원들에 비해서 결코 뒤집이 없는 의학 수준과 시스템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성과들과 현재의 위상은 지역병원들과 긴밀한 협진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생의 든든한 진료협력체계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암센터는 늘 최선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였고 우리 지역 암환자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었습니다. 암센터 개소 후 지난 10년간 부인암의 진단과 치료의 성과의 발자취는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일 오후 또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병원의 홍보팀에서 역량을 빌려서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고 아마 편집을 마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일주일 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우리들의 성과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히 오늘 그 심포지엄 위해서 강연과 전랑을 맡아주신 교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임명철, 장학윤, 남기원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10년간 암센터장을 맡아 현재의 암센터 위상을 만들어주신 백무준 연구부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석 부인한 센터장님께서 이번 심포지엄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부인암 센터에서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해 드리고 있는 전석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제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료된 부작용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처 방안 여러 가지 최신 지견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실 연자, 좌장, 진영, 토론을 해 주실 교수님들은 현재 천안병원 부인암 방학제팀에 속해 계시고 저와 오랫동안 함께 환자 치료를 동참해 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마 이 교수님들이 안 계셨으면 부인암 환자 치료를 온전하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김은석 암센터장님, 또 우리 암센터 위상을 지난 10년간 끌어올려 주신 우리 전임 암센터장님이신 백무준 연구부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심포지엄 준비에 있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외과의 안태성 교수님과 방사선 중앙과의 조인영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병원에서 부인암 환자들에게 많은 그 치유와 치료로 인해서 많은 그 부인암 환자들에게 그런 고통을 덜어주었던 우리 산부인과 문성태 교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를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State of Molecular and Multimodality and Gynecology 마련하시고 김은석
암센터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율동 교수로서 율동 교수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CMC에서 혈관과 레전드를 마치고 인천성모병원 임상강사,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를 거쳐서 1917년부터 이제 순창대학교 신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혈관과 주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구인암에서 FDG PET-CT의 해석과 그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신 오류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대학교 수상병원 해결학과 예비부입니다. 문석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자이네콜로지 캔서에서 PET-CT에서 이제 진단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있어서 PET-CT를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아니면 쉽게 빠지시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몇몇 환자들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로 대단히 서비스 캔서 스테이징을 위해서 PET-CT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유테루스가 보이고 레프트 오바이가 보이고 역시나 아래쪽 면적의 유테루스와 레프트 오바이 대량 서비스로 생각되는 부분이 섭취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앞쪽에는 블레더의 섭취소견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유테루스의 파이와 서비스와 레프트 오바이의 섭취소견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유테루스의 바디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맨스트레이션에 따른 피지오로지나 밴드가 있으면 업데이트로 생각되거든요. 결혼 서비스는 서비스에 섭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렉트 오바이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맨스트레이션과 관련된 시스틱 폴립에 섭취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3세의 여자 환자입니다. 오바이 캔서로 수술 이후에 팔로우업을 했던 PET-CT 케이스인데요. 이쪽은 PET-CT인지 CT인지 또는 인텐시티를 좀 조절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커프 앞쪽으로 블레더에 유린 액티비티가 있어서 가장은 커프 자체에 그동안 업테이크를 감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텐시티를 좀 조절한다든지 환자에게 보이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인텐시티를 좀 조절할 수 없고 가장은 커프에는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48세 여자 환자로 마찬가지로 오바리 캔서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까지 진행했던 환자로요.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라이트 펠비스 쪽으로 펠비 월 쪽에 마이다 섭취 소견이 있는데 각각 맥시얼과 세지터가 코로나 임지에서 유레터의 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로 이런 수치가 유린 액티비티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유레터 주변 펠비월의 리퍼런스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독을 하는 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40세 여자 환자 패스체커도 패스티를 시행했고요. 대량 엔도맥시움을 따라서 수치가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에서 엔도맥시움이 따라서 수치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55세 여자 환자 엔도맥시움 캔서 스테이징으로 지금 패스티에서는 엔도맥시움을 따라서 굉장히 인텐스한 섭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한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데 어디에 있는 거고 블레더 앞뒤에 있는 거고 오바리에 있는 거고 다 비슷한 소견들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판독에서는 피지오로지 옥테이라는 말들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가 해결학과에서 판독을 할 때 피지오로지라고 하는 건 애매해서 한 발 뺀다기보다는 정말 생리적인 섭취를 보이는 오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지오로지 옥테이라고 하고 다만 우리가 이미지를 추적해보고 추가적인 영상을 얻거나 했을 때 이상 소견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테크니컬 피지오로지컬 피플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자이네콜 피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FDG PET-CT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영상검사입니다. 해결 영상검사인데 FDG라고 하는 것이 글루코스 유사체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글루코스가 흡수되거나 정상적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관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컨디션들 섭취가 있는데요.
흔한 것들이 뭐 브레인이라든지 리버나 때에 따라서는 마이오카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배설되는 루트 자체는 제니토일이나 엑셀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섭취가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는 바이오리스라든지 인펙션 인플라메이션 포커스에 섭취가 됩니다. 그런데 배설 루트 자체가 외국에도 배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주사 맞기 전에 소인수로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영상 검사 촬영 직전에 이제 FDG라고 하는 것을 주사를 한 이후에 한 시간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영상 촬영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때에 따라서는 뭐 다이어틱스를 쓰거나 유리나의 카테터리제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테크니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피폴드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에탈이라든지 유린 자체의 액티브 또는 유린 내 뭐 직전에 컨트라스트 CT를 찍었다고 하면 유린 내 이런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테뉴에이션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CT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CT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패스트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CT는 뭐 효과들을 다 찍어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폐쇄 경우에는 시간 수로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짧아도 15분에서 20분 이상 흐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팩과 CT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스 레지스트레이션은 레지스트레이션을 잘못했다 이런 거라고 하면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운동 등에 대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이 맞지 않는 팩과 CT의 레지스트레이션이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환자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블레더에 유린의 액티비티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태양의 흑점을 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패리 보관들의 액티비티 수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진짜 수치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강해서 안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딩을 한 이후에 물을 더 마시고 보이딩을 한 이후에 추가로 촬영을 했을 때는 블랙 액티비티가 더 깔끔한 헬비 보관들의 유지였는데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팩과 CT의 시간 간격이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스트 CT를 찍을 때는 브레스 홀드 테크닉으로 숨을 참을 상태에서 CT를 찍게 되는데요. 팩CT에서는 그 브레스 홀드를 할 수가 없고 노멀 레스피러토리 스테이트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CT와 펜의 미스레지스테이션 롱 레스피러토리 모션에 따라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흔히 로어롱 필드라든지 다이아프랭 주변 그다음에 혈액 도움 주변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섭취는 되겠죠. 액시어 이미지 말고 세스턴 이미지를 보시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리버 마진이 높게 그려져 있는 반에서 실제로 PT에서 리버 마진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딩에 의해서 레지스트레이션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홀드가 아니고 내만의 ECT이기 때문에 와이드가 생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바울 무브먼트에서 페이스컷 시스템에 의해서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GI팩이나 알드메널 알리너시, 혈액 알리너시를 가진 환자에서 이런 바울의 액티비티 자체가 그냥 모멘텀이라든지 센터리에 미스레지스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카시노아티스 스파인딩과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CT를 찍을 때는 블레더가 충분히 필링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펜을 찍는 시점에는 블레더가 굉장히 필링이 돼서 액티비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피지올로지칸 테크니컬 피포를 제외하고 유테루스와 오바리에서 생길 수 있는 피지올로지 피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엔스트럴 페이지에 따라서 각각 일반적인 페이지에 따라서 엔더에치움과 오바이 섭취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메노포자를 의미해서는 X맨 수출을 키워드 기준으로 B0에서 B4까지는 엔도메치움과 그러니까 맨스트레이션과 관련해서 꽤나 증가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14일째에는 오뷸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오바이와 엔도메치움의 섭취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프리메노포자를 의미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호흡성 면역 부조의 의미에서는 만약에 눈에 치유나 모발에 섭취가 있다면 추가적인 알레르기 디자인이라든지 영수증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별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호흡성 면역 부조의 의미에서 모발이나 혈맥 말기는 것이 아닌 다른 핀수로 워크업을 하던 중에 모발에 섭취가 오인다면 모발에 목을 끌어가는 캔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엔도메트리얼 어테이크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인 섭취를 보이는 엔도메트리얼 어테이크입니다. 이 환자는 엔도메트리얼 캔서, 작은 캔서가 있었던 환자의 엔도메트리얼이냐 혹한 섭취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오바리에서는 섭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섭취를 안 보이는 제일 간단한 때인데요. 섭취를 보이는 양상이 오바리 전반적인 혹한 이런 식의 섭취를 보일 수 있고 주로는 오빌레이션 하면서 폴리큘라 시스템을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월을 따라서 링처럼 생기거나 디스코이드 쉐이크의 섭취를 보이고 그리고 포커스 루테아 시스트를 공박한 경우에는 오버리 전체의 섭취를 보이는 시스템, 물론 인에스시티를 찍었을 때 보이는 흉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노포즈 우면에서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메노포즈에 가까워지면서 엔도메트리움의 섭취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 호르몬 리플렉스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펠비스 쪽의 가월이라든지 FDG라고 하는 이런 트레이서 그 다음에 브라운 아디포스, 가드 아디포스 티슈 유리나리 트랙과 관련된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월은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섭취를 보입니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수막 불편에서 스몰 가월을 하시고 까지 굉장히 다양한 섭취를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월을 따라서 쭉 세그멘트하게 디퓨저하게 섭취를 보인다고 하면 그건 고민할 거 없이 비주얼을 드리게 되는데요. 가끔은 부서적인 섭취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서적인 섭취를 보이는 건 물론 그것도 피지오로지 디피에 있지만 콜론에서 만약에 부서적인 섭취를 보인다고 하면 항상 프리마이오는 다르노마의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프로노스포티를 해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포스 포지티브 또는 포스 네거티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스트를 찍으면 전체적으로 PET 이미지를 MIT 이미지라고 해서 전신 제3D로 재구성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레프트 사이드 콜론에서 렉톤까지 바울의 깊게 보이면서 여기서는 딱히 이 펠비스에 있는 섭취들이 대부분의 소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액시얼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바울의 정상적인 피지오로지의 디비티와 함께 보면서 이런 패션업했을 때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FDG라고 하는 건 유리나리 트랙을 통해서 익스크리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히드닝부터 블레더까지 블레더는 당연히 섭취가 보이고 히드닝부터 유레터가 섭취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유레터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유레터가 부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고민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유레터 내의 유린 액티비티는 라운드나 오브리드쉐이프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피처를 나타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MIP 이미지에서 굉장히 부수적인 섭취를 보이지만 HT 퓨전 크로마 이미지에서는 유레톤의 유레액티비티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인 요즘 같은 때에는 생각 외로 브라운드 티슈의 액티베이션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는 이제 검사실 자체의 특수성도 기여를 하게 되고 저희 그 HT 검사실의 경우에는 HT 장비의 항온 평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늘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충분히 따뜻하게 있지 않거나 아니면 대기하는 공간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있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브라운벳의 업테이크를 볼 수가 있죠. 추워서 휴거링을 하게 되면 브라운벳의 기회에서 섭취가 오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철학용질로마가 있었던 환자에서 당연히 리트로페르토니아 쪽에 여러 가지 링크모드라든지 오관들을 봐야 되는데요. 혈액용질로마 이전과 더불어서 쪽 플락스부터 럼바까지 파스파이널 이상을 따라서 다 이렇게 보이는 비교적 시메트릭한 패턴으로 보이는 양상이 보입니다.
브라운 패티슈의 인티베이션에서 섭취를 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패턴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CT 이미지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모듈라이저 있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죠. 대부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헤드에겐 말리던지라든지 림포마가 있는 환자들에서 브라운 패티슈가 보여지고 평가가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촬영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리나 액색은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또는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필수화라든지 아니면 버자이나와 유린 컨타미네이션이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란자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라이트 키드니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키드니에서 유레터를 통해서 배설된 주부인 틀때 키드니는 상대적으로 섭취가 줄어들어 있으면 상당히 약간 커져 있는 상황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트레이스를 했을 때 액시얼 이미지에서는 수술했던 장치들도 그래도 이렇게 리커런스 이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옥석상 인간에서 섭취가 정말 케이스가 많습니다. 흔히 불발 이전이나 바자이나 이전, 헬리 스킨 이전도 왜 FD 섭취가 되는 경우에는 소변에 의한 컨타미네이션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 환자들이 매우 흔하고요. 여성 환자들도 기저귀를 채우고 계시다거나 그런 불편하신 경우에는 유린 액티비티 유린 액티비티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바자이나의 메타스타시스가 있으면 환자는 유린 액티비티로 크게 의미될 수 있습니다. 블레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내부에 어데이션이 생기거나 하면 생각보다 블레더가 테더링이 되게 되죠. CT를 찍을 때는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지 않았는데 펜슬 찍을 때는 블레더가 힐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블레더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액티비티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관찰을 보고 블레더가 이 환자는 72세 여자 환자고 CBD 캔서와 렉탈 캔서로 수술인데 이로세리아 카시노마가 의심이 되는 환자입니다. 실제로 이 블레더에서 유레터가 올라가면 베지코 유레터를 경찰하는 부위에 로어 유레터가 있죠. 계속 치워 보이는데 분명히 보면 쇼트 세그멘탈 업트인으로 보입니다. CT 이미지에서 그 위아래 스트레이스를 해봤을 때 현재 유로세리아 카시노마가 의심이 많다고 다이오시로 유레터가 카시노마가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베리에이션이나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튜머 이전에서 FDG 섭취를 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튜머의 셀룰라 위치라든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의 차이에 따라서 낮은 정도의 레벨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틱하거나 뮤시노스 컴포넌트가 많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어떻게 감소를 할 때도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서 네크로시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네크로틱 컴포넌트에서는 섭취가 감소를 하게 되고 섭취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챌린징한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뚜렷한 데파짓이 있다고 하면 섭취는 당연히 보일 수가 있고 대부분 CT라든지 이런 장면에서 잘 안 보이면서 전반적인 페리토니얼 섭취는 관찰이 되면서 아사이테스마가 그런 카시노마토시스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펜토니얼 모듈라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섭취가 높지 않더라도 CT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이제 로우 FDG ABD를 나타내는 유시너스 카시노마 환자에서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의 거의 주변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섭취를 보겠습니다. 펜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MIP 이미지만 봤을 때 마치 바울의 어택처럼 보이신 CT 이미지가 비교했을 때는 나오게 시행 투머가 있습니다. 이태루스에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이오는 굉장히 다양한 섭취를 보이게 됩니다. 뽑아본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섭취를 보이게 됩니다. 둘 다 같은 마이오마 환자에서 어떤 경우 거의 섭취가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 매우 많은 섭취가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시던스는 굉장히 낮지만 마이오마에서 꽤나 중간에 있는 섭취를 보이고 할 수만 없습니다. 칼슘화스 체인지를 의심하는 그런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마이오마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뭐 서비스 캔서라든지 다른 캔서들에 대해서는 수치하고 기다렸는데 이전에 서비스 캔서가 있는데서 엔드라이트를 붙이면 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물론 서비스 캔서가 요새 많이 생겨난 걸 수 있겠지만 이런 캔서 자체를 그냥 쓰고 싶어서 플레이가 콜렉션에서 어느 정도 되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코스만 구조를이용해서 엔드라이트를 업데이트 있다. 그런 이상입니다. 약속인 7%를 받는 환자에서 혹시나 어떤 업체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 캔서는 다행히 되시는데요. 굳이 강하게 보이죠. 이런 환자는 서비스 캔서가 있고 안에 있고 싶습니다. 모발의 경우에는 다양한 추모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이그레이드 실업사시노마에서는 굉장히 수치를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굉장히 어벤스 스테이지에 스트레스가 되는 케이스고 이 뉴시너스 컴포넌트에 따라서 굉장히 코어스 파인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오바리에 오바리 추모에서 코어스 파인딩을 보는 것들이 비난인데도 출마 섭취를 보이는 엔도메트리오나 쇼페라토마 쓸 수 있겠고요. 말리넌트 텐션이 높은데도 코어스 메카스를 보이는 것들이 뉴시너스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바자이나에는 뭐 일반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일반 다른 이저들에 의해서 치료하는 유리네티에 대한 것들이고요. 불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네티에 대한 많이 보이고요. 불바 이전에 스몰 튜머가 있는 경우에는 흔히 스킨 레이어를 쓰는 마스킹레이어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 자체가 받는 레졸루션의 한계도 있고 유리 컨텐츠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보일 수 있는 파인딩이 바로 클링 글랜드의 심플 시스타라는 인펙티드 시스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넌 인펙티드의 비난 시스템은 수치가 거의 안 보이는데요. 그냥 시스니까 디펙트로 보이게 돼요. 이건 HX가 발생하거나 인펙션이니까 수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런 환자들은 필터리스의 파이널 스포넌스의 컨시머가 있었던 환자인데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사실 유린 액티비처럼 봐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이런 거는 임팩트를 시스템에 앞서서 평가할 수 있지만 또 아플리게 되는데 프라이머스, 프라이머스, 프라이머스의 표시로 불보 과장이나 지스 경우에는 어쨌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쭉 따라서 보이고 리저널 인플루언스를 받아낼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술이나 케모라든지 PT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시저를 한 이후에 패스트를 찍는 타이밍이 중요하게 됩니다. 응원에 따라서는 6주에서 12주, 8주에서 12주를 길게 하는데 이 그 기간에 대한 근무는 충분한 포스트 오퍼러티 또는 포스트 레디오 테라피틱 체인지나 인플라메이션에서 충분히 바라는 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커스가 이 수술 필드라든지 레디에이션 필드 바깥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 촬영을 해도 상관없고 아니 CCRT가 특정 부위를 봐야 된다고 상황을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이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트랜스포즈드 오바리를 이제 리카운트 튜머라든지 메타스타시스 오인하는 수술을 하고 펠빅 마리노시즘 수술을 하고 바다에 피스트라가 생기니까 MRP 수술도 유인이 쭉 가다가 그래서 받는 회의를 끝나야 되는데 다른 부위에 또 수술을 PID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포스 포지티브나 포스 네거티브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라든지 그 매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오버하자는 면에 충분히 섭취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캔서에서 섭취가 된다든지 않고 뮤시너스나 시스템 컴포넌트 네거티브 컴포넌트가 많아서 포스 네거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특이경우 여성 오바리 문제를 하고 있고 꼭 다른 문제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은 크기 때문에 방글레스맥이 된다거나 수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악성과 그 양성질환을 쉽게 비교 설명을 해주셨고 피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및 토론은 다음 발표 끝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대는 강시영 교수로서 그 한양대학교를 주로 가셨고 순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병리과 전공의를 마쳤고 2015년부터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병리과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병리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발표할 연대는 부위과암에서 몰레큘라 바이오마커 MMR, MSI, and HRD 테스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해주신 대로 김인남에서 몰레큘라 바이오마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MSI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DNA 리페어 기전인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독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암에서 주요 몰레큘라 얼터레이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몰레큘라 얼터레이션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장기에 따라서 좀 나눠봤는데 엔드로이티움에서는 미스매치 리페어 진의 디피션시 그리고 그것을 인한 MSI 스테이투스가 포리와 PT53 뮤테이션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바리에서는 BRCA1-2 뮤테이션과 BRCA1-2를 제외한 나머지 호몰로거스 인컴비네이션과 관련된 텍스트A의 디펙트 이 치료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트라인 서비스에서는 역시 HPV와 동급 프로테인들 그리고 온코진, 티몬 서프레서 진의 뮤테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붉은 글씨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패스의 모두 DNA의 어떤 데미지가 생겼을 때 리페어하는 패스A들입니다. DNA 미스매치 리페어 패스A가 있고 그 BRCA1-2로 포함하는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 패스A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MR, MSI. 단어가 특이했지만, 이제,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테인의 결손이나, 다운레귤레이션이 있으면, 그곳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마이크로 세탈라이트의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검사하느냐, 이것을 검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 단계에서 이제 MSI가 관찰이 됐는데 사실은 콜로렉텀에서 연구가 많이 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인시던스가 가장 높은 것은 비인과암 중에 엔드로이트리얼 캔서로 31% 우리나라는 35% 조금 더 높게 엔드로이트리얼 캔서가 가장 흔하게 MSI 하이가 나타나는 캔서로 보고가 되고 있고 울트라이 서비칼 캔서나 오바이 캔서도 2% 내외의 인시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로이트리얼 캔서는 진단 자체에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몰레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몰골로지가 아니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에 한 위험이 이제 MSI, 하이퍼 뮤테이티드 타입이 따로 분류가 됩니다. 폴리나 뭐 다른 P53 뮤테이션의 유형에 따른 것도 있지만, MMR 디피션트 인더멘티랄 카시노마가 서브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징상 메가베이스당 10개에서 100개 뮤테이션 있는 하이퍼 뮤테이티드 타입이면서 특징적으로 린치 신드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네틱 카운슬링이 필요한 분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중등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MMR 디펙트와 MSI 하이를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프로테인인 MMR 프로테인을 바로 그 발현을 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법이 있을 거고요. 즉, MMR 프로테인, 이제 MLH1, MSH2, 6, PMS2,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단백질을 바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이제 디펙트가 생기면은 MSI가 생기는데, MSI 스테이투스를, 판단을 하는, 이 현상을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PCR과 NGS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MMR 중에 직접적인 뮤테이션에 의한 이니티베이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베이스들은 괜찮은데 직접적인 제니틱 올터레이션은 없는데 프로모터 리전의 하이퍼 메틸레이션 같은 에피제네틱 체인지에 의해서 프로테인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DNA 미스매치 리페어하는 그 패스에 고장이 나게 되고 이곳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라이프 센터레이트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MMRT 프로테인을 직접 검사하는 이미노미스토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MMR 단백질들은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MSH2와 MSH6가 하나의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시퀀싱이 잘못된 게 있나, 데미지 받은 게 있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게 되고 MLH1과 PEMS2가 또 한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이 디펙션된 사이트를 교정하면서 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프로테인에 대해서 각각 이미노미스토 케미스트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네 가지 이온의 면역으로 MMRT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아예 없어지면 MLH1과 PEMS2에 로스가 있는 타입이 있고 MSH2와 MSH6의 로스 그리고 MSH6와 PEMS2의 아이솔레이트 로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MMRT 디피션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MLH1과 PEMS2가 한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컴플렉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핵의 강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지만 아래 두 그림 두 다른 컴플렉스 MSH2와 MSH6는 같이 로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MMRT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반대의 모습이죠. MLH1과 PEMS2는 로스가 있고 다른 컴플렉스인 MSH2와 6는 강양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원래는 다 양성이어야 되는데 미스매치 리페어 데피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린치 신드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라인 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그냥 생각하기에는 노멀 티슈나 튜머 티슈나 모두 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투입 시어리를 따르기 때문에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더라도 한 어린애만 그런 변이가 있고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다시 그 노른 변이가 생겨야지 이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염색으로 봐서는 정상 주변의 스트로멀 세일들에는 염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휴머셀에서만 선택적으로 로스가 됩니다. 결국은 면역염색 하나만으로는 점라인인지 소마틱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콜론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병리학회에서는 각각의 MMR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레포트를 해라 하는 얘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서 미국에서는 콜론이나 인도네티움에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MMRD 데피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MMR 데피션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I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 작은 몇 개의 베이스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하고 있는 이런 부위를 이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DNA 미스매치 리페어 프로테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곳에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에서 리페어가 에러가 잘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MMR 프로테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페어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리페어가 되지 않아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리전의 인스테빌리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MSI 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MMR 프로테인의 데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MMR 프로테인을 보는 방법도 있고 아래에 이렇게 MSI 스테이트스를 평가를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가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이 MSI에 문제가 생기는 자이네콜로지 진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많고요. 이걸 다 보기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클론도 마찬가지고, 특징적인 마커들을 선정을 하자 해가지고 각각 대표적인 유전자에 많이 생기는 부위 마커들을 또 발굴을 했는데, 그 마커들도 엄청 많습니다. NGS 플랫폼이라면은 마커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켜서 올터레이션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처음 개발된 것은 PCR입니다. PCR에서 이 많은 마커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NCI에서 컨센서스 미팅을 1997년에 해서 주로 클론 위주였지만 이 많은 마커 중에 다섯 개의 마커를 선정을 해서 스탠다드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NCI 패널이 되고요. 하는 방법은 PCR의 이 다섯 개의 마커들의 MSI 스테이트스를 정상과 튜머를 같이 비교를 해서 피크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정상이 꼭 필요한데요. 위쪽이 이제 정상에서의 마커에서의 피크고, 아래가 이제 튜머, 정상, 튜머인데, 이렇게 두 개의 피크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마커들의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커에 올터레이션이 없으면 MSS라고 판정을 하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올터레이션이 있으면 MSI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은 MSI하이라고 합니다. 마커의 변이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같은 그룹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PCR도 시행을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PCR과 유니스 케미스트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느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마커 자체가 콜론 캔서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콜론 캔서는 굉장히 콤포넌트 레이트 좋습니다. 96%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엔더메트리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엔더메트리얼 캔서도 90% 이상으로 유치를 된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 오바리안 캔서나 뭐 다른 캔서는 이 마커와 MMR 인스 케미스트리와 비교를 하면은 유치 비교적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SI를 보는 다른 방법이 이제 NGS입니다. 넥스트제너레이션 시퀀싱인데, 처음에 개발될 때 이제 홀 엑성 시퀀싱, 홀 지놈 시퀀싱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부분을 디텍션을 해서 정상과 튜머를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하고 튜머의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부분 엄청 많은 부분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몇 개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 유전자가 온코제네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는 시도를 처음에 했었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상용화하기는 조금 곤란한 기술이었고, 처음에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타겟층 시퀀싱들이 개발이 되면서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산식들이 NGS에 사용되는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때도 좀 문제는 있는 게, 보시다시피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튜머하고 베이스라인 또는 튜머하고 페어스노말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과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데, 서울대학교에서 MC실리코라는 컴퓨테이셔널 메소드가 개발이 됐고, 이건 이제 노말 없이 튜머만 넣어도 MSI 스테이트스를 굉장히 센스티비티와 스페시티 높게 디텍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이건 아산병원인데 MSI 하이 튜머의 특징인 하이퍼 뮤테이션과 인베 뮤테이션의 비율이 높다는 걸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개발을 했고, 이거 역시 페어드 노말이나 아니면 베이스라인 노말 없이 튜머만 가지고 MSI 스테이트스를 굉장히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NGS에서 개발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미스 케미스트리하고 몰레큘라 테스트는 거의 똑같다 되지만, 실제로 리얼필드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뮤테이션이 생기는 위치에 에피터블 디스트럭션을 시키지 않는다면 항체는
있는 것처럼 잡습니다. 양성으로 나오는 펄스 네가티브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치료에 따라서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이 변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데, 픽세이션이나 스테이닝 불량으로 인해서 PCR 결과하고 불일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엔드메트리움에는 피가 많은 것도 있고, 스캔 데미지를 받기 시작하면 이 발현 패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PCR과 이뉴스 케미스트리와 NGS를 비교를 하면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면역에서는 불일치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NGS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HRD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몰로그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도 DNA 리페어 패스웨이의 한 종류이고, 대표적인 게 BRCA1-2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NA의 양쪽 바닥,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같이 일어났을 때 리페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DNA 리페어 시스템은 크게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싱글 스트랜드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페어하는 시스템이 세 개가 있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났을 때 리페어하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싱글 스트랜드의 대표적인 게 이제 파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MR 프로테인들이 속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홈로그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인데, 두 가닥이 다 끊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고장날 수가 있는데, 홈로그스 리콤비네이션 데피션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게 BRCA1-2 뮤테이션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뮤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또는 BRCA1-2가 아니더라도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다른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프로모터 메틸레이션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웨이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MMR 프로테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스웨이가 고장이 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페노타입이 바로 지노믹 인스타빌리티고, 아까는 MSI로 나타났지만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크로모토말 올터레이션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고스티, 그리고 TAI, 그리고 LST 같은 일종의 카피 넘버 올터레이션의 변이가 HRD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BRCA1-2의 뮤테이션을 볼 수 있고, 아니면 HR 릴레이티 진의 올터레이션을 직접적으로 NGS 같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래쪽 그 지노믹 스카라고 하는데, 이런 크로모솜 스카트넘버 올터레이션들의 종류를 얼마나 무슨 기전에서 생겼는지 계산을 해서 이것을 그 HRD의 증거로서 또 디텍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FDA에서 승인받은 NGS 베이스드 테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리아드사와 파운데이션원에서 각각의 지노믹 스카링을 사용한 스코링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BRCA1-2를 포함한 그 위쪽 단계와 그리고 아래쪽 스코어를 같이 더해서 HRD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HRD의 중요성은 치료에 있습니다. 파피리비터가 때문에 그런데요. 하이그레이드 시로스 오바리 캔슬에서는 약 절반 정도, 절반 좀 못 미치게 BRCA1-2 뮤테이션을 포함한 HRD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파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파프는 싱글 스트랜드 DNA 브레이크가 일어났을 때 리페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파프와 그리고 HRD가 합성치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블러킹이 되면 세포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BRCA1-2 뮤테이션이 있는 튜머셀에 파프 이니비터를 처리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 시스템이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캔서셀이 에이팝토시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전은 다르지만 HRD 환자에서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BRCA1, 2 뮤테이션 있는 HRD 그룹이건, BRCA 뮤테이션 이외에 다른 HRD 진의 뮤테이션이 있는 HRD 그룹이건, 파핀 리터를 사용을 했을 때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말씀드린 검사는 두 가지로, 미스매치 리페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호모로그스 리콤비네이션 패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각각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직접적 인상에 대한 검사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페노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MR과 인체 관련된 건데, NMR 지구가 연관된 증후군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인체 증후군, 저희 뭐, 임상적으로 50세 이전에 뭐, 콜로렉탈에 뭐,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경우에 가능력 확인해가지고 저희는 중요한 의심을 하는데요. 스포라딕하게 발생된 MMR 디피셜 시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경리학적으로 인체 신드롬을 갖다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체 신드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직접적으로 MMR 프로테인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스포라딕한 MMR 디피션 시와의 차이점은 스포라딕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제네틱 올터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고 MLH1 유전자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이퍼메틸레이션이 되면서 에피제네틱 체인지에 의해서 MLH1이 다운레귤레이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린치는 직접적인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리고 스포라딕 케이스는 MLH1의 프로모터리전의 하이퍼메틸레이션으로 인한 에피제네틱 체인지 때문에 그 차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린치 신드롬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검사가 필요한 이게 저미널 뮤테이션인지 아니면 그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려면 튜머에서는 사실 두 개 다 감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블러드에서 정상 셀에서 MM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파워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결과 패턴이 있거든요. MLH1 로스 그리고 PMS2 로스 이런 경우는 린치 또는 스포라디 케이스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나머지 케이스들 PMS2, MSH6와 2에서 로스가 있으면 그건 린치 아니면 생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MSH6나 PMS2에 로스가 있는 것도 린치 아니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MLH1 로스가 있는 경우는 블러드로 유전 검사를 해야 되지만 꼭 감별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꼭 나머지 경우는 린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그래도 유전자 검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MR 프로테인의 아까 아이스 테스트상에서 MLH1과 2만 수되는 유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요. 아까 그 MMR 프로테인이 보는 것하고 MSI를 검사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뭐 둘 다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검사의 차이점 또는 장단점이 정확히 좀 나뉘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전형학 뮤니스터 케미스트리에서 저희용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MLH1이 PMS2하고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MLH1 자체가 PMS2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LH1이 없으면 PMS2도 없습니다. 근데 PMS2가 없다고 해도 MLH1은 사실은 다른 애들하고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안정화된 상태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PMS2가 없다고 해도 MLH1은 익스프레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PMS2는 아이솔레이트 MSH6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MMR 프로테인을 볼 것인지 MSI를 볼 것인지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MSI PCR을 하려면 페어드 노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말하고 튜브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콜론캔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말 글루코자도 빼고 그리고 튜머도 빼기 때문에 MSI 검사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MMR 프로테인은 튜머만 있어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엔도메트리오 큐렛을 하게 되면 노말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블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MSI를 따로 진행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제 MMR 프로테인을 스케미스트를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민스 케미스트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티슈의 부정 상태나 이스케믹이나 그러니까 포르말리아 당기기 전에 얼만큼 이스케믹 상태로 두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판독과 해석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엔도메트리알 쪽에서는 이 히스토케미컬 스테인이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엔도메트리움에서 MSI 정상 조직과 튜머 조직을 같이 하는 게 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염색을 할 때 저희가 정상하고 튜머를 따로 분리해서 염색을 할 수는 없고 네. 포함된 노말도 염색을 하고 튜머도 염색이 돼서 서로의 강도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판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균일하게 모든 슬라이드, 모든 평면에 다 똑같이 안티바디가 묻혀서 그걸 저희가 판독을 하기 퀄리티가 그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하이 오브라 서비칼 텐서에서는 이제 주로 메인 트리트먼트가 캐머리데이션인데 아까 프리포스트로 해가지고 캐머리데이션 이후에 튜머의 바이오빌리티를 그런 타임을 8주, 12주를 중간에 얘기했었는데요. 가장 오피마하게 하는 타이밍은 언제쯤 보여야 될지.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FDG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이게 튜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후마트로지 말링런시 중에서 B셀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스코어를 통해서 환자의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보다 보니까 솔리드에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요새는 뭐 메타블릭 파라미터를 통해서 환자의 예후 예측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이더플로제이 공간 자체가 워낙 좀 대력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 네, 일단 그 캐모라이드, 콘커런트 캐모라이제이션 트리트먼트 이후에 패시티를 찍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8주에서 12주 이 정도를 뭐 문헌에서는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뭐 레디에이션 체인지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이 충분히 떨어지는 시기를 이제 그 정도 잡아놨던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적응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뭐 병원에 따라서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얼리 리스폰스를 보기에는 좀 제한점은 있을 것 같고요. 한 6주 정도는 지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파인딩들이 볼 거냐? 이거는 사실 뭐 솔리드 튜머나 뭐 다른 튜머들에서 레디에이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이네콜로지 캔서 아니더라도 오퍼러빌리티가 나오지 않는 런캔서에서도 RT 이후에 리스폰스를 보기 위해서도 촬영을 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남아있는 뭐 튜머 리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바이오빌리티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튜머라데이션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CT나 MR 파인딩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종양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거는 네크로시스가 동반이 되겠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이전이라도 남아있을 경우에 사실 패시티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시티를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상 조직이냐 아니면 이상이 있는 조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물론 CT 소견이 중요하겠지만 펫 자체에서는 주변과의 경계라든지 섭취에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레디에이션을 하게 되면 또는 다른 어떤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마일드하게 약한 정도의 프로시저로 인한 체인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섭취가 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원래 원반 친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리티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치료를 말씀드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과자이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블레더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통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병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조금 촬영을 할 때 저는 이제 펠비스 지연 영상을 조금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바로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으면 환자분 집에 가시기 전에 잡아가지고 다시 찍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대한 다른 식으로 이미지를 다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은 쇼트 팔로우를 다시 부른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메타볼릭 파라미터 그래서 뭐 치료에 대한 리스폰스를 볼 때 얼리 리스폰더를 미리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조금 챌린징 하는 영역일 것 같은데요. 그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림포마에서 림포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기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이제 이 치료에 따른 변화를 이제 중간에 이제 치료 완료 후에 패스트를 찍는 게 아니고 중간 시기 인터럼 패스트를 찍어서 추후에 파이널 리스폰스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외의 솔리드 트모마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패스트에서는 솔리드 트모마에 이제 리스폰스를 볼 때 이제 CT에서의 사이즈를 가지고 리스폰스를 평가할 때는 뭐 컴플리트 리스폰스, 파셜 리스폰스, 스테이블, 프로그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 메타볼릭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컴플리트 메타볼릭 리스폰스라고 하면 CT에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SUV가 전혀 측정이 되지 않을 때 컴플리트 메타볼릭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스테이블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내에 있을 때 변화가 그렇게 작은 폭으로 있을 때가 스테이블로 판단을 하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증가되니까 뭐 익스텐트가 확 증가됐다든지 SUV가 엄청나게 증가됐을 때 프로그레스를 판단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남아있긴 한데 어느 정도 더 줄어들고 이제 파셜 리스폰, 파셜 메타볼릭 리스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나마 솔리드 트모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각각의 캔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과연 환자의 최후의 EF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SUV를 측정한다거나 뭐 메타볼릭 튜모볼륨 이런 걸 측정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레디오믹스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